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크레타 섬의 괴물 14쪽, 15쪽인데요. 선생님 같이 들어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Theseus often wondered about his father. 자, Theseus, 테세우스는 자,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About his father.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 One day he asked his mother. 어느 날, 자, one day. 여기서 one day는 하루가 아니고 어느 날이야, 어느 날. 어느 날, 그는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His mother, 그의 엄마에게, Who is my father? 누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끊어주면 될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이 끊는 곳은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으란 얘기야, 만들으란 얘기. Theseus often wondered about his father. 끊고. One day he asked his mother. 그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Who is my father? 누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 다음. Your father is a great man. 뒤에까지 해보자. Where does he live? 자. Your father, 너의 아빠는요, is a great man. 정말 훌륭한 분이셔. is a great man. Where does he live? 하면, is a where does라고 했지만, 만약에 너는 어디 살아? 그러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특별하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He lives in Athens. 자, he lives in Athens. 여기서 아테네인데, 아테네를 우리는 he lives in Athen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콤마가 찍혀있지. 이것은 아테네를 지금 설명해주는 말이야. 뒤에 있는 말과. The greatest city in Greece. 그리스에서 정말 뭐냐, 엄청난 도시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 뒤에 있는 the greatest city in Greece. 여기까지가 다이 아테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he lives in Athens, the greatest city in Greec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heseus asked, What does he look like? 자, Theseus asked. 테세우스는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What does he look like? Like는 이거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뭐처럼, 이런 뜻이야. 무엇뭐처럼. 무엇무엇과 같은 이런 뜻이야. 그럼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생겼습니까?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What does he look like? 야, 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어떻게? What do you look like? 너는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 Do you want to know what he looks like? 자, Do you want to know? Do you want to know? 너는 알기를 원하니? What he looks like? 여기서 where does he look like? 하죠? He looks like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look이 여기 같이 붙어 있고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고 지금 간접 의문문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의문사가 제대로는 역할을 했지만 여기서는 does가 여기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what he looks like 이렇게 되지만 위에서는 what does he look like? 여기서 s가 안 붙잖아요. 그것은 이 더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기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Do you want to know? 넌 알기를 원합니까? What he looks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두 번째. Someday you will go to meet him. 자, someday. someday가 아니죠? 어디지? 잠깐만. 아, 밑에지? 잘못했네, 제가. 다시. He looks like you. He is both handsome and strong, just like you. 자, 보세요. He looks like you. 그것은 he looks like you. 너처럼 생겼어. 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 He looks like you. He is both. Both는 둘 다. Handsome. 잘생기고. Both A and B. Strong. 잘생기고. Strong. 강하다. He is both handsome and strong. 누구누구처럼. Just like you. 너처럼. 막, 정말 너처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Someday you will go to meet him. 어느 날 너는 만나러 갈 건데, 만나러 갈 거야. 뭐 이런 뜻이겠죠?
someday 언젠가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 you will go to meet him 그를 만나러 갈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finally Theseus celebrated his 18th birthday. 자 finally 마침내 Theseus 그 테세우스는 celebrated 축하했습니다. 그의 18th 여기서 th가 붙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래는 18 하면은요 이렇게 세는 것을 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17, 18, 19 이렇게 세는 것을 기수라고 하고 서수는요 18번째 이런 뜻이야. 18번째 그러면 이거는 th를 붙이는 거야. 17th, 18th, 19th 이렇게 th를 붙이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세는 거지. 그것을 기수라고 하는 거야. 기수. 세는 방법이 달라. 우리도 1, 2, 3, 4, 5, 6, 7, 8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세잖아요. 그것처럼 기수와 서수가 달라요. 잘못 설명했네. 이 서수가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8번째 생일이다. 이 말이죠. She said, Theseus, today you are 18. She said, 어느 날 여기 안 됐네. 다시 On his birthday, his mother called him to her. 자, on his birthday, 그의 생일에, 그의 생일에 그의 엄마라, 그의 엄마가 called him, 그를 불렀습니다. To her, 그녀에게.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자. She said, Theseus, today you are 18. 테세우스야, 오늘은 너의 너는 18살이다. 그다음 Now you are a man. 뒤에까지 You are strong and brave. 여기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테세우스야, 오늘은 너는 18살이야. Now you are a man. You are a man 하면 너는 남자야라는 거. 이미 남자인데 왜 남자라고 했을까? 일단 너는 성인이 이제 된 남자란 얘기야. 정말 이제 한 가장을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이제 성장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 You are a man. 이거 자체가 너는 남자다. 이게 너는 이제 다 컸다. 이런 뜻입니다. You are strong and brave. Brave 하면 이게 용감한이란 뜻이야. Brave가 용감한, 용감한, 용감한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Your father wants to see you.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기를 원해. 그죠? Your father wants to see you. 너를 보기를 원해. Your father is the king of Athens. 너의 아빠는 아테네의 왕이야. He needs your help. 그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Tomorrow you will go to live with him. 너는 내일 갈 거야. 그죠? 그랑 같이 살기 위해서 너는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살기 위해서 너는 you will go 갈 거야. to live 살기 위해서 with him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거길 떠나갈 거야. 이제 너 떠나가란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he needs 필요하다. your help 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아래에 이제 그런 이런 단어들은 이제 한 번씩 보세요. 일단 해석을 다 했기 때문에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특별히 어려운 단어 그런 뭐냐 발음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